네, 안녕하세요. 디프코리아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벤츠가 두 대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GLC 이 차량 지금 GLC 프론트 패키지 프론트 패키지를 지금 시공을 할 예정인데 PPF 프론트 패키지는 지금 본네트 그다음에 앞 범퍼 그다음에 양 휀다 그리고 생활보호 5종 패키지에 사이드 미러까지 포함이 된 게 프론트 패키지입니다. 지금 현재 시공하는 필름은 디프코리아가 지금 그 나노퓨전 한국 총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노퓨전 필름으로 지금 시공을 하고 있고 지금 시공 과정을 보통 업체들이 보면 빨리 감기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로 빨리 감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시공이 처음부터 어떻게 끝까지 이루어지는지 정확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프론트 패키지 시공을 할 때 이제 본네트 먼저 많이 시공을 하는데 본네트 시공은 뭐 본네트를 물론 청소를 깨끗이 지금 한 세 번 정도 했는데 그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필름을 안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윤활제를 풍부하게 뿌려줘야 되고 그리고 첫 번째 해야 될 일 정확하게 이제 디프코리아 거 보고 영상 보고 많이 따라하시는 상인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쪽을 양쪽 코너 한마디로 그 휀다 안쪽이죠 백미러 앞쪽을 본네트 뒤쪽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디프코리아가 왜 이거 그 시공하는 방법이나 팁을 알려드리냐면 이제 시공해서 들어오는 차량들 보면 차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시공을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도 윤활유를 뿌려줍니다. 이렇게 좀 풍부하게 뿌려줘야 돼요. 풍부하게 뿌려주고 이제는 자 보여드릴게요. 텐션을 줘서 양쪽 모서리 텐션을 줘서 팽팽하게 맞춰줍니다. 자, 팽팽하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맞춰주면 텐션을 주는 이유가 이 끝라인에 쭈글쭈글쭈글쭈글하게 산이 생기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생기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끝 라인 마무리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자 이렇게 하고 이쪽은 지금 팽팽해졌죠. 물만 빼면 되는 정도 팽팽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겨놓고 자 보세요. 주름을 없애고 팽팽하게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 빠르게 작업하기 위해서는 여기 안쪽에 지금 보면 공기층이 차있어요. 공기층이 붕 떠있죠. 이 공기층을 빨리 빼줘야 돼요. 이 공기층이 생기면 문제가 뭐냐면 물을 뺄 때 물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면은 올라가요. 다시 이렇게. 그래서 필름을 두 장면에 안착시키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필름이 이렇게 공기층이 막 차있죠. 이런 공기층은 적당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은 건 상관없는데 이렇게 큰 것들. 큰 것들은 적당히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빼줘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작업이 편해요. 자, 전체적으로 이제 작은 물방울만 남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스퀴즈로 이제 가운데부터 밀면 되는데 이제 자 보세요. 가운데 이렇게 쭉 밀어놓고 양쪽으로 빼면서 나가면 됩니다. 사실 본네트 같은 경우는 저희 디프코리아에서 시공을 하면 사실 뭐 전처리 시간 빼놓고 필름을 위에다 올리고 물 빼고 마감하는 데까지 한 30-40분밖에 안 걸려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지금 PPF 시공만 약 한 12년, 13년 정도 시공을 했고 그리고 현재 작업 중인 좌측에 옆쪽에 있는 거는 이제 디프코리아 이사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디프코리아 저희 그 A급 직원입니다. A급 직원. PPF나 뭐 랩핑, 루프 스킨, 필름 이런 거는 경력이 많기 때문에 웬만한 업체 대표님들, 사장님들보다도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고 퀄리티 있게 작업할 수 있는 실력을 가졌어요. 물론 이제 저도 지금 보시면 작업을 하려고 이제 영상 하나 찍고 작업을 하려고 보여드릴게요. 가방에 다 메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가방을 하나씩 다 메고 있죠. 이게 그 보통 보면 그 공사판 가면 미장 가방이라고 하죠. 미장 가방. 미장 가방처럼 뭐 그 망치 들어가 있고 뭐 연장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비슷한 원리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헤라 그리고 뭐 스퀴즈 그 다음에 칼 여러 가지 이렇게 연장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5분 지났습니다. 5분 뭐 빨리 감기도 아니고 정상 속도로 5분 지났는데 지금 거의 다 붙였죠. 이제 끝 마무리 끝단 마감하고 이렇게 이렇게 쭈글쭈글한데 이런데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도 잡는 방법이 다 있어요. 이렇게 쭈글쭈글하면 그냥 물만 빼버리면 주름이 생겨버려요. 자 보세요. 주름 안 가게 잡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자 주름 하나 없이 잘 잡히죠. 그러니까 이게 PPF 필름을 소비자분들이 보실 때 붙였다는 데 의미를 두시는 분과 정말 티가 안 나게 붙이는 거에 의미를 두는 거와 정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고퀄리티 시공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확한 시공, 티가 나지 않는 시공을 해주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지금 한 80% 정도 시공이 끝났고 옆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머지 거품 필름 안쪽에 윤활유를 지금 빼주고 있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보면은 끝부분은 물을 안 뺐어요. 왜 그러냐면 마감을 칠 때 저희가 지금 디프코리아에서는 뭐 어떤 데는 본드를 쓰고 어떤 데는 뭐 알코올을 쓰고 이러지만 딥코리아는 알코올이나 이런 걸 쓰지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그냥 물로만 붙여요. 물로만. 이게 왜 이유가 있습니다. 알코올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PPF 생활보호 패키지든 하시는 업체 사장님들 잘 아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남이 알코올로 해서 붙이니까 알코올로 마감을 해서 끝부분을 붙인다. 이건 뭐냐면 필름의 안쪽 본드를 살짝 녹이는 방식이에요. 알코올을 원액을 대면은 필름 색깔이 뿌옇게 떠버립니다. 녹아버려요, 필름이. 그러다 보니까 물과 알코올을 뭐 8:2, 7:3 비율로 섞어서 약간 알코올을 농도를 약하게 해서 이렇게 붙이는 방법을 쓰는데 결국 마지막 고정시킬 때 필름을 살짝 미세하게 녹여서 딱 접착시키기 위해서 알코올을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변색이 가거나 아니면은 너무 잘 붙어 있어서 본드가 살짝 녹았기 때문에 너무 잘 붙어 있어 가지고 뭐 두 장에 파손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디프코리아는 그냥 물로만 붙이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 PPF를 붙인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제거할 때도 생각을 해야 돼요. 제거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차주다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게 지금 끝단 마무리도 깔끔하게 보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작업이 되고 있죠. 깔끔하죠? 광도도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나노퓨전 필름을 지금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제가 뭐 유튜브에서 뭐 저희 필름을 뭐 더 돋보이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세계 특허 독점 특허를 갖고 있는 게 나노퓨전밖에 없어요. 나노 융합 방식이기 때문에 뭐 3장, 4장, 5장을 융합시켜서 붙이는 게 아니고 그냥 2장 정도 붙여가지고 붙이는 방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황변에 대한 방호력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나노퓨전은 이렇게 발수력이 유리막 코팅 보온각이 좋아요. 그리고 유지력도 되게 꽤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름철 뭐 봄, 여름, 가을 버그가 붙잖아요. 이렇게 버그가 묻었어요. 그러면 자국이 박힙니다. 한 달 정도 그냥 방치를 시켜버리면 자국이 박혀요. 근데 디프코리아가 사용하는 나노퓨전 세계 특허 세계 품질력 1위 나노퓨전 PPF는 버그가 묻은 상태에서 6개월 1년이 지나서 다시 그 세차를 해도 제거가 다 됩니다. 필름 안으로 파고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력이 되게 높고 나중에 필름 제거 시에도 본드 자국 없이 떨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를 가지고 있고 지금 보통 보면은 PPF 필름 시공을 하는 이유가 스톤칩, 스크래치 방어 때문에 하는데 한번 시공을 해놓으면 황변 없이 약 5년, 최소 5년? 보통 5년 주기로 차를 많이 바꾸시니까 7년, 그 다음에 10년까지도 억지로 떼지만 않는다면 이거는 사용을 계속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미국 지금 나노퓨전이 미국 CCL 그룹의 필름입니다. 오리지널 USA예요. 뭐 라벨치기가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오리지널로 들어오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오리지널 수입을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한국을 제외한 타 나라, 뭐 아랍 쪽이나 뭐 유럽 쪽, 그다음에 미국 그 남미 뭐 이쪽 이쪽 전국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것만 빼놓고는 전부 다 그 워런티가 평생 보증이에요. 평생 보증. 근데 저희가 지금 어떤 업체는 15년 보증한다, 20년 보증한다, 뭐 평생 보증한다 하잖아요. 근데 나노퓨전은 저희가 한국에서 7년 보증을 합니다. 워런티를 황변에 대한 뭐 필름에 크랙이 가거나 황변, 그 다음에 버그 자국이 생겨서 안 지워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7년 보증을 해드리는데, 이제 7년 보증이 사실 짧은 게 아니에요. 정말 긴 기간이에요. 길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아시아 거는 이제 사계절, 사계절이 이제 뭐 한국, 일본 이런 쪽은 사계절이 좀 뚜렷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한국, 한국 분들은 차량에 뭐가 묻었을 때 케미컬을 사용해서 많이 제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워런티를 7년으로 제한을 하는 조건에 수입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뭐 7년 동안 뭐 지금 7년 나노퓨전이 한국에 들어온 지가 한 5, 6년 됐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형변이 와서, 아니 뭐 필름에 문제가 생겨서 크레이 가서 AS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뭐 어떤 곳은 뭐 약간의 변색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멘트에 안 속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뭐 세계 품질력 1위 당당하게 가지고 있는 게 나노퓨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붙이는 건 다 붙였어요. 붙이는 다 붙이고 지금 보면은 약 한 5mm 정도? 5mm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지금 커팅을 해내고 있죠. 차에다 커팅을 하는 게 아니라 남겨놓고 커팅을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렇게 말아서 안쪽으로 깔끔하게 마감. 마감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노퓨전의 장점이 뭐냐면 안쪽으로 이렇게 마감 친 게 안 떨어져요. 그냥 물로만 한번 헹궈서 하면 안 떨어집니다. 근데 어떤 제품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필름이 종류를 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국내 이름 없는 필름들도 있고 뭐 이름 있는 필름들도 있고, 하지만은 어떤 곳은 마감이 부착력 때문에 마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본드로 붙이는 데도 있고, 제가 그거 뭐 깜짝 놀랐어요. 뭐 본드로 붙이는 곳 진짜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본드로 붙이는 곳도 있고, 그리고 어떤 곳은 그냥 끝선에서 안쪽으로 말아 넣었을 때 다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다시 필름이 이렇게 다시 말려서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끝선에서 그냥 커팅을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거를 깔끔하게 안쪽 엣지에 맞춰서 따는 게 아니고 넓게 따서 그냥 안으로 그냥 말아 넣는 그런 그냥 주먹구구식 뭐 그런 시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프코리아에서는 PPF 시공 전문 교육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노퓨전 필름의 유통도 하고 있고, 그리고 차주님들한테 고퀄리티 시공도 해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가지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끝부분 커팅하고 있으니까 커팅이 끝나면 안쪽에 말아 넣고 마지막에 마무리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GLC PPF 시공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이제 출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네트 뿐만 아니고 지금 GLC 같은 경우는 프론트 패키지를 시공을 했는데, 지금 퀄리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었구나. 지금 보통 보면 PPF 시공이 업체별로 조금씩 퀄리티가 좀 다른데, 이유가 뭐냐면 뭐 필름 뭐 재질이나 성능이나 뭐 부착성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 시공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필름을 갖다 줘도 디프코리아는 완벽하게 뭐 주름이나 본드 늘어난 자국,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이 부분이 뭐 쭈글쭈글쭈글쭈글쭈글 이렇게 주름이 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본넷 이제 평면이죠, 평면에 주름이 간다든지 뭐 본드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늘어난 자국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시공을 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시공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거, 스킬이 떨어지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공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냥 붙였다는 의미, 그냥 이렇게 붙여졌구나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왕에 시공을 하는 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사실 GLC 요거 마크 그 벤츠 트레이드마크죠, 이거 삼각별 요 부분은 떼지를 못해요. 이거는 양면 테이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떼서 작업하시는 이렇게 헤라로 넣어서
떼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디표코리아는 뭐 C클래스 같은 경우는 빠져요. 근데 GLC는 안 빠집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필름을 덮어서 안쪽에서 이렇게 마감을 치기 때문에 이제 시공의 흔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엠블럼 주변에 쭈글쭈글한 뭐 본드 늘어난 자국이나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자국이 없습니다. 이게 퀄리티인 것 같아요. 이왕에 작업하는 거 깔끔하게 작업을 해야 차주님도 기분 좋게 출고를 하고 기분 좋게 타고 다니는데 뭐 필름을 붙였다고 해서 전부 다 무조건 뭐 PPF 시공을 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프코리아는 퀄리티에 좀 목숨을 걸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제품 PPF 제품 내구성이에요. 내구성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게 나노퓨전 미국 CCL그룹의 나노퓨전 PPF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좋은 내구성은 뭐냐면 저희 지금 나노퓨전의 가장 중요한 내구성을 말씀을 드리면 보통 프론트 패키지를 시공을 하는 이유가 앞범버, 헤드라이트, 본네트 본네트까지 이제 스톤칩이 보통 한 이 정도까지 날라옵니다. 본네트 앞부분에 한 3분의 1 정도는 날라와요. 근데 스톤칩 방어가 사실 일목적이에요. 일목적. 그리고 펜더 부분도 이 주변 헤드라이트에서 꺾여있는 딱 정면에서 봤을 때 보이는 이 라인까지는 스톤칩이 맞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톤칩에 대한 방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은 4월달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는 버그가 존재를 합니다. 버그가 뭐 고속도로나 전용도로 그 다음에 시골길 뭐 가로등 좀 많고 이런데 뭐 논 옆에 논길 뭐 이런데 지나가면은 버그가 많이 붙어요. 근데 버그가 붙었을 때 나노퓨전 필름은 필름 안으로 파고들질 않아요. 고착이 되질 않기 때문에 이제 버그 그 투명 필름이어도 얼룩이 생깁니다. 얼룩이 생기고 이물질이 묻어서 제거가 안 되면 그게 황변으로 오는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근데 나노퓨전 PPF의 최대 장점은 버그 자국이 박히질 않아요. 그래서 한여름에 막 고속도로 막 달리고 하면은 앞반바에 뭐 한 수만 마리 정도, 수억 마리가 붙어 있죠. 그렇게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세차를 해도 자국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나노퓨전 필름을 세계적으로 최고로 쳐주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뭐 융합 방식도 다르고 그 다음에 표면 이질감도 뭐 정말 부드러워요. 여기 뭐 유리막 코팅 버금가게 그 이상 부드럽고 관리 또한 쉽고 그리고 셀프 힐링 기능이 있다 보니까 스크래치 복원이 되기 때문에 항상 시공을 하고 한 5년 7년 많게는 10년까지도 충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좀 하다 떼고 다시 하지 그런 분들은 돈이 많은 분들 차 4천만원 5천만원짜리 사서 PPF 뭐 한 5,600만원씩 전체 PPF 하고 한 몇 개월에 한 번씩 뭐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신 분들은 가능하지만 보통 PPF를 하는 이유가 차량이 고가이거나 뭐 저가이거나 상관없이 내 차량이 소중하고 스톤칩이 생겨서 녹이 발생하고 재도장을 하기 싫고 스크래치가 나는 게 좀 두렵고 이러신 분들 한마디로 차를 아끼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항상 몇 개월에 한 번씩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황변이 오는 필름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황변이 오는 필름도 검정색 차량이나 지금 생각에 보이는 G색이죠. G색 약간 진회색 이런 차량이나 그 다음에 파란색 차 빨간색 차 색깔이 들어가고 진한 색 차들은 황변이 와도 거의 태가 나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화이트 색상이나 은색 좀 밝은 색상 화이트에 가까울수록 황변이 빨리 와요. 빨리 오는 게 아니고 오는 게 빨리 보이는 거죠. 확인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확인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흰색 차를 시공을 잘 안 하시는 업체들이 있어요. 황변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황변이 오면 그 필름의 내구성은 끝난 거예요. 뭐 방호력이 뭐 살아있다 발수가 황변이 오면 그 필름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물론 스톤칩은 방어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스톤칩 방어도 목적이지만
뭐 차가 모양이 색깔이 이미 변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제거 시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황변이 오는 필름의 최고의 장점이 뭐냐, 초기 발수가 좋고 표면이 유리처 유리만큼 매끄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만 광고를 해요. 아, 우리는 투명도가 좋고 표면이 매끄럽고, 아, 발수가 됩니다. 그 발수가 뭐 1년, 2년, 10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PPF 시공 시에 필름 선택도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공 업체 선택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유튜브도 제가 영상도 올리고 하지만 유튜브 영상을 보면 시공을 잘한 부위만 영상을 올려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시공을 잘했어요. 그럼 여기만 올려요. 여기만 집중적으로. 근데 여기가 시공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 화면을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근데 슬로우, 그러니까 천천히 느린 화면으로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막 돼지꼬리처럼 막 이렇게 돼 있는 차들도 있고, 본드 늘어난 지렁이 자국, 막 이렇게 주름간 자국 이런 것도 보이고, 근데 그걸 다 숨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주님들이 사실 뭐 속아서 시공하는 건 아닌데 저퀄리티의 시공을 고퀄리티의 시공 가격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PPF 시공 가격은 좀 이름 있는 필름들 있잖아요. 요새 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뭐 블로그에도 많이 나오는 뭐 여러 업체들이 쓰는 그런 필름들 시공 가격은 비슷비슷합니다. 기껏 해봐야 뭐 본네트 하나 해봐야 5만원, 10만원 차이, 앞반바 뭐 프론트 패키지 해봐야 10만원, 20만원 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돈을 아끼시는 것보다는 정확한 시공으로 시공을 받으시는 거를 사실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감 처리가 또 중요한데, 지금 마감을 보시면 저희 안쪽으로 정확하게 다 말아 넣어서 지금 휀다하고 본네트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 티가 안 납니다. 티가. 그리고 나노퓨전, 뭐 물론 제가 나노퓨전을 시공을 하니까, 나노퓨전이 좋으니까 시공을 하겠죠. 근데 나노퓨전의 장점은 한번 말아 넣어서 딱 한번 붙은 필름 그 엣지 안쪽 부분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강제로 떼거나 아니면 기포가 차지 않는 이상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뭐 본드로 붙이거나 뭐 무슨 약품으로 해서 붙이거나 알코올로 녹여서 붙이거나 열로써 막 녹여서 붙여, 그렇게 안 붙여도 돼요. 착착 잘 붙습니다. 그래서 시공성도 사실 나노퓨전이 정말 정말 좋아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생활보 그 프론트 패키지에 소속이 그 포함이 돼 있는 그 품목이 어디냐면은 사이드미러. 지금 사이드미러 이거 시공이 돼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컴퓨터 재단보다도 더 정확하게 시공의 흔적 없이, 지렁이 자국 없이 정확하게 이렇게 시공을 해줘야 돼요. 이게 퀄리티가 달라요. 그리고 주유구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보이고, 지금 나노퓨전이 사실 가장 저는 사용을 하면서 뭐 다른 건 다 둘째치고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그 보통 수입차, 독일차들이 오렌지 필이 심해요. 도장이 두껍기 때문에 오렌지 필이 심해요. 근데 그 오렌지 필에 맞춰서 보시면 오렌지 필에 맞춰서 필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나노퓨전 필름은 약간의 오렌지 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했을 때 했는지 안 했는지 잘 티가 나질 않아요. 근데 표면이 너무 깨끗해 버리거나 너무 평면으로 돼 버리면 이렇게 오렌지 필이 있는 차가 여기만 깔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시공에 티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노퓨전 필름의 장점이 이런 부분입니다. 보이시면은 지금 정확히 보여드리면 여기가 지금 잘려있는 선인데 여기까지 트렁크 리드를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고, 옆에서 이렇게 봐야 티가 나지 이렇게 봐서는 절대 티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시공하고 차주님들이 깜짝깜짝 놀라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시공을 했는데 필름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자세히 봐야 보인다고, 그 부분이 좀 나노퓨전이 내세울 수 있는 최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노퓨전은 항상 언급해드리지만은 워런티가 7년이고, 그리고 한번 시공해놓고 뭐 황변이 온다거나 뭐 필름이 갈라진다거나 크레이 간다거나 본드가 안에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뭐 뜨거운 여름날 본드가 늘어난 자국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수축이 된다든지 수축되는 필름이 있죠. 유명한 필름들이 있죠. 그런 필름이 아니기 때문에 믿고 시공을 맡기셔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시공해 놓으면 사실 뭐 강제로 떼지 않는 이상은 보통 5년 7년은 사시니까 그거는 제가 장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뭐 나노퓨전 유통 수입을 하고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창업센터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GLC 프론트 패키지 나노퓨전 PPF 시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